네, 안녕하세요. 스님입니다. 예초기를, 예초기 철이니까 깨뜨 예초기가 들어오네요. 얘는 또 어떤 증상일지 한번 시도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료가 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네, 연료는 잘 들어가 있네요. 휘발유와 엔진오일이 잘 섞여 있습니다.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보시면은 이게 밸브입니다. 밸브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살짝 올려주고 걸어줍니다. 네, 보셨나요? 시동은 걸리는데 연기가 무슨 방구차 수준으로 나옵니다. 방구차 수준. 자, 이런 증상은 수리하기 진짜 쉽습니다. 한번 저만 따라해 보세요.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우브라 있죠? 마우브라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마우라에 기름이 많이 넘쳐 있습니다. 이 마우라가 막혀 있으면은 아까 같이 연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파랑색 동물성 기름을 많이 써서 그런데 한번 얘를 분해해서 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우라를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말고 마우라하고 이제 엔진하고 붙어있는 부분이 나머지 연료가 탈 수 있게끔 태워준 후 수리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입니다.